안녕하십니까.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네. 자, 현장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할까요?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하시면, 어떤 단지를 가면 가장 행복할까요? 급여 많이 주는 단지? 예, 네, 그렇습니다. 급여 많이 주는 단지 가면 가장 행복하겠죠?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주는 만큼 뭐 해야 된다? 아, 발로 뛰어야 되죠. 발로 뛰어야죠. 자, 그래서 현장의 소장님들은 가장 행복한 단지가 어디냐? 간섭하지 않는 단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현장 가면 간섭을 받죠. 누구한테 간섭받아요?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감사 두 명, 이사, 구성원들한테 뭐예요? 간섭받죠. 소장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 안건 올려주세요. 왜 이래 돼요? 보고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없는 단지가 있죠. 그런 단지 가는 데가 최고의 행복한 직장이다라고 현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없는 단지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런 단지 갈수 있을까요? 갈수 없죠. 왜냐하면 아, 그 좋은 단지는 기득권 있는 소장님들 다 차지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단지는, 발로 뛰어야 되는 단지를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절차가 다 있는 거니까, 과정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그런 단지가 뭐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단지가 뭐예요? 오늘 교재 64페이지부터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뭐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으니까 뭐예요? 소장님들한테 간섭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입주자 대표하고 임차인 대표 어떤 구분이 있느냐?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 임차인 대표회는 기본적으로 협의 기관이에요. 협의 기관. 누구하고? 사업 주체하고 협의 기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업 주체 얘기해서 조건을 받아내는 기관이죠. 이게 임차인 대표회이죠. 입주자 대표는 뭡니까? 우리가 의결한 것을 바로 관리사무소에게 집행하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의 피로도가 여기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장님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임대주택인데 왜 사업 주체하고 건설회사하고 잘 협의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소장님들이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아마 피부로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뭐 나오죠? 특별수선 충당금 나옵니다. 자, 저번에 장기선 충당금 얘기했고요. 자, 장기선 충당금은 의무단지에서만 집행되는 거죠. 의무단지에서. 자, 임대주택은 누가 하죠? 특별수선 충당금이요. 누가 냅니까?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에서 내죠. 사업 주체에서. 세입자들은 안 내죠. 왜? 이건 소유자 부분이기 때문에 낼 수가 없죠. 소유자는 누굽니까? 사업 주체. 그렇죠? 그래서 뭐가 붙는다?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이야기가 붙고요. 얼마 냅니까? 공급 면적에 아니고 만분의 1. 특별 건축비에 만분의 1을 내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임대주택도 무조건 시험 나온다라고 안 나온 부분이 없지만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누가 교체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하잖아요. 사업주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거죠. 그 일반 공동주택은 의무단지는 누가 내요? 소유자가 내죠. 그분들이 내는 거죠. 자,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뭐예요? 강제사항이에요. 적립할 수 있다감입니다. 하여야 한다. 적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되겠고, 적립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고, 또한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그죠? 특별수선 충당금은 언제? 입주자 최초로 구성되는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줘야 된다. 보통 5년, 10년 얘기하죠. 10년. 근데 언제 넘겨준다? 인순기 할 때. 우리 인순기 아시죠? 거기에 장기선 충당금도 포함됩니다. 그때 입주자 대표에게 넘겨주지요. 자, 특별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는 거라고요? 사업 주체가 내는 거죠. 그리고 적립 방법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체 시기,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보수 방법도 국토부 영호 정합니다. 그게 별표 1이죠. 거기에 73개 항목에 따라서 교체 보수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제 넘겨줘야 되냐. 최초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겼을 때, 임차인 대표회의가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넘겨주는 거죠. 양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크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이해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용 절차 보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의 무슨 부분? 공용 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뭐를 수립하고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여 어디에 사용검사 신청 전에 오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제출을 하여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단지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장기성 계획을 비치해놔야 된다. 관리사무소에서 가족이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이 나중에 장기성 계획으로 바뀌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사용검사 신청 전에 오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하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뭐를 장기성 계획서를 비치해놔야 된다라는 이해까지. 그 다음에 아까 별표 이주의 기준에 따른다라면 이해하면 되고요.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 충당금은 사용검사일, 임시사용승인부터 1년이 지난 달이 속한 달, 똑같죠. 장기선 충당금하고 똑같죠. 1년이 지난 달에 속한 달에 사업계획 승인, 뭐에? 표준건축비에요. 표준건축분의 1만분의 1을 매달 적립합니다. 근데 안 해요. 현장금 안 합니다. 이 돈이거든요.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죠.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매달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하죠. 지금 옛날에는 안 했지만 지금 거의 다, LH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죠. 공개 다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도 지금 다 하죠. 이 법이 강화돼서.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아, 돈이 없으니까 임대사업 입주자 대표에다가 인계도부터 중간에 부도나니까 문제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관리합니다. 얼마에?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을 매달 적립해야 돼요. 언제부터? 1년이. 언제? 사용 승인이 난 날로부터 1년이 속한 날부터 해야 되죠. 자, 특별선 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해준 사람이죠. 공동명의로 따로 관리를 해야죠. 관리비하고 따로죠. 우리 의무단지도 장기선 충당금 관리비 따로죠. 왜? 소유자 돈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려요. 그걸 따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따로. 따로 통장이 있어야 되죠. 공동명의로 있어야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는 특별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자, 관리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협의를 해야죠. 저 끝에 협의란 표현이 있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하면 해주죠. 당연히. 자, 그리고 나서,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월 해야 되죠. 누가? 임대사업자 매월 장기선 충당금을 1년 후에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는 그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적립 현황을 어때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죠. 보고.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이렇게 삼중 장치가 돼 있어요. 전에는 이게 왜 그랬냐? 임대사업자들이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부도를 내죠. 그럼 그 돈이 누구 몫이에요? 주민들 몫이, 입자 몫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5년 동안, 10년 방치하는 것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적립금액을 매월 하는 거를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죠. 그 세부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되죠. 시장군수청장은 정리현황보고서를 두 번이죠. 1월 31일, 7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죠. 제출. 시도지사는 2월 15일, 8월 15일까지 분기별이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을 때 5년 후에, 10년 후에 분양이 전환되면 그때 입주자가 이걸 문제 삼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안 했냐.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걸 관리합니다. 10년 동안 당신의 법에 따라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왜안 했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한다? 임대사업자에게 돈을 매월 확인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사전에 방지합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 또 하나. 이것도 자주 문제 나오는 건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에요. 분쟁조정. 임대아파트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죠. 그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갑니다. 자, 임대주택 분쟁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될까요? 10명 이내로 하네요. 구성하되. 자, 보시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뭘 한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죠. 그리고 몇명 이내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몇 명? 10명. 10명 이내로 구성해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요. 그리고 절차는 대통령이 정하고, 위원회장은 누가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자, 10명이고,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그럼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한번 보죠. 자, 위원회는 위촉하죠.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6명, 10명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몇 명? 6명 이상이 된다. 다음 중,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보시죠. 1년 이상 재지, 1년 이상 종사, 3년이요. 주택관리사만 몇 년? 주택관리사가 된후 3년 업무에 근무한 사람을 되죠. 자, 나머지는 1년이에요. 어떤 사람?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주택 관련 분야에, 관련 학문에 1년 이상 뭐한 사람? 재직한 사람. 위원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 회계사가 감사인이죠. 우리 9월달. 매년, 올해는 23년도 이렇게 22년 감사 보고서를 9월 달까지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죠. 이분들,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네 분은 뭐예요? 업무에 관해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뭐 한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뭐 한다?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죠. 주택관리사 몇 년? 근무한자로서 3년이죠, 3년. 여기도 주택관리 1년으로 해서 질문 나오면 여러분은 틀린 질문이다라고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4번, 5번, 6번 보시죠. 4번, 국가기관의 지방단체, 공공임대, 인허가 부서의 몇 급? 5급이죠. 5급은 과장이죠.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추천이 있어야 되죠. 추천한 사람보다 인허가에 있어서 5급 이상은 5급은 과장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관련 기관 공사, 지방공사에 종사한 임원으로서 장애 추천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기타 시민단체 소비자한테 추천받은 사람. 예, 추천받은 사람. 뭐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뭐할수 있다? 특히 공무원은 아닌 사람 6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몇 명이
위원 10명이죠, 10명이. 뭐 한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한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되죠. 어떻게 조정위원회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죠. 회장, 위원장은 누구예요? 시장님이죠, 시장님.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부위원장은 호선할 수 있고,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임기는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연임 이어서 할 수 있다. 두 차례 뭐할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 질문도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는 방법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분쟁조정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임대료 중에 관리 기타 하는데 요것만 안 되죠. 요거. 이것도 얘 때문에 답이죠. 얘가 답이죠. 뭐 분양 전환 승인하는 사항은 제외죠. 나머지는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는데 이것만 못 하죠.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조정 할수 있는 범위, 얘가 답이에요. 뭐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제외예요. 얘만. 그죠? 얘는 제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문제 지문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다?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다. 얘가 답입니다. 얘가 답. 그리고 이 효력은, 이 효력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력은 이거죠.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서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10명한테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같은 합의서가 성립된 걸 본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나? 조정서와 같은 내용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여러분께서 이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시간에는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